조우상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상당히 좋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제가 겨울의 강좌를 시작을 했는데 벌써 여름의 길목이 와 있습니다. 오늘은 공부할 곡목이 타인의 계절이라는 곡인데, 이 타인의 계절이라는 악보 안에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은 항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곡을 아주 열심히 하신다 그러면은 이와 유사한 곡이 나왔을 때 굉장히 발전적인 모습으로 연주를 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자, 우선 화면을 한번 보시죠. 타인의 계절이라고 현재 보면은 뭐 악장 기호는 크게 안 나와 있죠. 이 악보에도 많은 것들을 표현을 안 해놨습니다. 악보를 받게 되면은 가장 저음과 가장 고음 쪽, 그래서 어느 영역대에 연주를 할 수 있는 곡인가를 먼저 파악을 해보라 그랬죠. 현재는 낮은 미, 베이스 미 쪽에서 시작을 해서 나오는데, 가장 높은 음이 뭘까요? 현재 가장 높은 음은 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낮은 미에서 시작을 해서 알토 라까지 이 구간을 활용을 해서 연주를 하는데, 자, 악보를 하나하나 짚어 가볼까요? 자, 그대를 사랑하면 하알수우록, 여기 이 부분에서 하알수우록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같은 경우 가사가 없는 경우에는 연주를 안 해도 무방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알수우록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는 중간중간을 연주를 해두는 게 이 곡을 더 이쁘게 예쁘게 꾸밀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연주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외로워지는 건, 이렇게 해서 지금 주로 저음 영역대를 가게 되죠. 자, 악보를 딱 봤을 때 미에서 알토 라까지 간다 그렇게 되면은 호흡을 미하고 라를 먼저 불어보세요. 전문적으로 했던, 그러니까 1년 이상을 했던 템플루트를 공부했던 분들이라 그러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아직은 나는 좀 미숙하다라고 했을 때는 미하고, 그러니까 이 악보상에서 가장 낮은 음과 높은 음을 한번 불어봐야 돼요. 미를 볼 때 호흡을 완전히 낮췄죠. 자, 라. 이렇게 60과 30, 60과 30%의 호흡을 써보는 거예요. 과연 이 곡의 60에서 30 구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호흡을 쓰는데, 이 호흡법을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지. 보통의 사람들은 60% 불고 낮은 음에서도 60% 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 곡 자체가 예쁘게 연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저음과 고음을 불어서 내가 몸에서 연주를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호흡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먼저 해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줄로 가볼게요. 두 번째 줄에서 그대를 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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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하한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도솔라로 되어 있죠. 라솔라, 라솔라. 여기에서 라, 라플렛, 라가 돼요. 여기에서는 라, 라플렛, 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의 사랑이, 여기에서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나오지 않는 그런 음인데 라플렛 미로 떨어져요. 그렇죠? 보통은 라플렛, 라 이러니까 간에서 반음을 꺾었다가 풀어주는 게 보통 일상적인 곡들로 많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는 반음에서 밑으로 바로 밀어 툭 떨어집니다. 이 구간은 오늘 집중적으로 좀 연습을 할게요. 여기하고 향한, 그리고
너무도 깊은 까닭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라플렛 그 다음에 뭘로 되어 있나요? 시로 올라가죠. 한 칸 올라가요. 이런 것들. 여기에서는 나의 사랑이 할 때는 떨어졌죠. 여기에서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반음에서 떨어져 반음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반음에서 한 음 올라가는 것. 지금 여긴 동시에 두 가지를 연습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랑이 할 때 여기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라플렛 라가 되는데 라플렛 라를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음이 두리뭉실하게 넘어갑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을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줄 머무를 수 있을까 여기에 보통 우리가 평상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음이에요. 자, 미 플랫 미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먼 훗날에도 이렇게 음이 빨라지는 구간들 간간이 있어요. 자, 구간 나옵니다. 밑에 다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두 번째 세 번째 마디에도 보면은 우리들의 가슴은 여기서도 상당히 빨라지는 구간이 있죠. 자,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줄 낯선 바람이 꽃잎 떨구고 눈물. 그래서 미에서 미에까지 7도가 올라갑니다. 이 구간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필요로 하는 구간입니다. 이 타이누 계절이라는 이 악보상에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수 있는 요소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곡이에요. 그래서 저 구간 하나하나를 읽혀서 저런 형태가 나왔을 경우에는 반드시 응용을 해서 멋진 곡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봅니다. 자, 한번 처음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건 아니에요. 자, 그대를 향한 여기에서 이렇게 레가토 표시가 되어 있죠. 도에서 라에서 라플렛 라로 되어 있죠. 샵이 나와, 지금 솔 샵이 나와 있는데, 솔 샵은 반드시 플랫으로 바꿔서 부르라 그랬죠. 그래서, 라 플랫, 라,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레가토라고 해요. 끊지 말고, 타이로. 보통은 타이라 그러죠. 이렇게 연결을 해서 부르라. 같은 음이 있을 경우, 같은 선상에 있을 경우는 타이라고 했습니다. 중간에 음이 끼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레가토에 해당이 되겠죠. 레가토라는 것은 음을 끊지 말고 그 구간의 모든 음을 끊지 말고 부드럽게 연결을 해서 불러라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라 플랫 라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라에서 투를 해요. 아 잘못했죠. 자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그대를 향한 라 여기 라에서 라는 그냥 투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투 우가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테크닉을 주느냐 보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아니고요. 음을 투로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도의 라에서는 처음에 투를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라플렛에서는 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우로 가는데 우에서 빨리 꺾은 상태에서 해줘야 돼요. 만약에 이걸 빨리 꺾지를 않고 한다 그러면은 라플렛이 그대로 연장이 돼서 늘어지는 듯한 그런 소리를 내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이건 아니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가야 됩니다. 또 잘못된 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계속 호흡은 부는데 악기가 느린 템포로 원상복귀가 된다 그러면은 테이프가 늘어진 것처럼 잉 이런 소리가 나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명확하게 딴딴 정확하게 그 부분은 이거 아니고요. 이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호흡은 계속 불어주되 악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이 돼야 돼요. 느리게 나서 이렇게 느리게 오게 되면은 테이프가 늘어진 것처럼 잉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면 예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라플랫 라로 빨리 꺾어서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나의 사랑이 쉽지가 않죠? 이건 관이동이에요. 관이동. 쉽게 얘기하면은 관이동인데 자칫 잘못하게 되면 나의 사랑 이에서 이 랑과 이가 굉장히 딱딱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무단히 연습을 해서 예쁘게 처리하는 그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자, 라플렛 미로 가야 돼요. 라플렛 미로 가야 되기 때문에 벌써 관이동이 몇 개가 됩니까? 자, 4개가 움직여야 돼요. 4개가. 4도가 떨어지는데 4도 라플렛에서 미까지 툭 떨어지는데 쉬운 주법은 아니에요. 이것은 무단히 연습을 통해서만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너무도 깊은 까닭에 자 갑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너무도 깊은 까닭에 하는데 라플랫 C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플랫 상태에서 한 음을 올라가서 연주를 해야 되는데 꺾인 상태에서 풀어서 한 도를 올라가야 돼요.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방법이 있냐? 아니요, 방법은 없어요. 오로지 연습에 의해서만 나오는 구간입니다. 자. 자, 여기에서 나의 사랑이 그대를 향한 나의 사랑이에서 이 랑에서도 플랫을 할 때는 호흡을 확 떨어뜨린 상태에서 미로 갈 때는 약간 힘을 줘야 돼요. 자, 너무도 깊은 까닭에 여기 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라 플랫에서 호흡을 낮췄다가 시로 올라갈 때 약간 세게 불러줘야 돼요. 그래야 음폭의 차이가 생기면서 명확하게 라 플랫이 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음이 있죠. 자, 우리 사랑이 우리를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이렇게 많이 해요. 자, 이렇게 우리 이렇게 좀 딱딱하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나의 사랑이에서 여기서 단음에서 떨어졌었죠. 근데 여기서는 반음에서 올라가요. 올라갈 때는 관을 빨리 당겨서 연결음이 아주 부드럽게 돼야 돼요. 라플렛 라, 라플렛 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거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한 호흡을 써요. 한 호흡을 써서 우에서는 호흡을 확 낮춰서 했다가 리에서 약간 호흡을 세게 불면서 확 당겨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저 자체가 우하고 리에서 늘어지는 듯한 그런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에서 호흡을 불어서 리 쪽에서는 확 당겨서 소리를 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사랑이 이대로 머무를 수 있을까? 있을까? 자,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도 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처리를 예쁘게 잘해주셔야 돼요. 음이 투투투 이렇게 해서 세 개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투우투가 돼야 돼요. 그렇죠? 자, 미, 미플랫, 미 이렇게 갔을 경우 미로 갔다가 관을 꺾었다가 정상적으로 왔을 때는 첫 음은 투로 가고 두 번째는 두로, 두나 우로 가고 세 번째는 투로 가서 이 음이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쭉쭉쭉쭉쭉 내려가 볼까요? 자, 늘어가고 먼 훗날에도 남아 있을까? 사랑이 깊어가면 갈수록 우리들의 가슴은 빈술잔. 자, 여기 16분음표 두 개 나오는 부분은 좀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낯선 바람이 그 다음에 시도 이렇게 나와있죠. 여기에서는 이 타인을 계절에서 이 중간 부분에 시도를 연주를 해주는 게 훨씬 더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가사는 없지만 이 곡의 맛을 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꺾기라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꺾어서 나가는 그런 음들을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꽃잎 떨구고 눈물이 되어 고여라. 여기서 자, 미에서 알토 미까지 갈 때 30에서 60으로 확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에 알토 미 쪽은 호흡을 잘 하는데 문제는 낮은 미 쪽에 저음 쪽에를 잘 못해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미미 미미 이 연습들을 많이 하셔야만이 이렇게 예쁘게 구성이 됩니다. 자, 제일 밑에 줄 한번 해볼게요. 아주 낮은 음 쪽에가 아주 부드럽게 처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높은 음에서는 어느 정도 항상 우리가 평상시에 했던 그 호음량 60을 써서 이 소리를 내야만이 예쁜 소리가 나옵니다. 자, 타인의 계절이라는 곡은 굉장히 학습하기에 중요한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이 곡을 하는데 지금 문을 좀 열어놓고 강좌를 했더니 주변 공장에서 지금 일하는 소리, 그 다음에 뭐 다구는 소리, 주변에 새소리가 많이 나는데 사무실 앞에다가 유실수를 좀 많이 심어놨어요. 그랬더니 1년 내내 새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새들이 그 유실수에 붙어있는 열매를 먹기 위해서 이 근처에 서식을 해요. 그래서 늘상 저는 새들과 함께 사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늘은 비행기도 많이 날아가죠. 또 주변에 잡소음도 많이 나죠. 그 와중에 또 여러분들이 잘 찾아서 들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타인의 계절이라는 걸 해봤는데 자, 마지막으로 제가
1절만 연주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많이 해드렸는데, 자,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에 집중적으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죠. 샵에서 반음에서 올라가는 거, 그 다음 반음에서 떨어지는 거, 그리고 같은 선상에 라플랫에서 라로 가는데 약간 음이 좀 빠르죠. 이런 경우에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제일 밑에 눈물해서 미에서 미까지 7도가 올라가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곡을 많이 숙달을 해서 이와 비슷한 곡이 나왔을 때 꼭 말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타인의 계절이라는 곡으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